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팔꿈치 관절의 골프 엘보와 척골신경 포착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성분들이 외반주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반주라고 하는 것은 이 주 내측이 늘어나고 바깥쪽이 좁아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골프 엘보라고 하면 뭐 골프를 치신 분들이 충격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팔꿈치 외측 상가염, 내측 상가염이라고 하지만 주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을 따왔을 뿐이고 팔꿈치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가지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주 관절 내측에 내측 상가염이라고 이렇게 오는 분들 중에 보면 한 가지를 아셔야 되는 게, 여기 보면 척골로 가는 신경이 요 팔꿈치 관절에서 이렇게 감아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부위에서 접촉이 많이 되면 여기 신경이 포착이 돼서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성분들이 외반주 같은 이쪽 부분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에서 컴퓨터를 한다고 이렇게 마우스를 쓸때이 부분이 닿여서 손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장시간 계속 이렇게 있으면 요 닿이는 부위의 이쪽 부분에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내측 상가염이 아니라 여기 척골신경이 빠져나가는 부위에 하도 접촉이 많아서 오랜 시간 눌려가지고 신경이 포착이 되는 거죠. 흘게 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여성분들이 이쪽 부분에 신경이 포착이 되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도 치료지만, 첫 번째는 그 동작에서 이 부분이 닿이는, 그 닿는 부위를 최대한 안 닿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닿이는 부위를 앞쪽으로 당기든지 아니면 서서 컴퓨터 작업을 한다든지 마우스를 왼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척골신경이 포착이 되어서 엘보 내측 상가염처럼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 관절의 염증이 아니라 신경계에서 염증이 생겨서 이쪽 부분에서, 이유는 장시간 이쪽 부분이 닿인 상황에서 마우스 같은 걸 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간혹 가다가 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약간 뭐 힘줄이 이탈이 되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뭐 감별하기가 되게 어렵고, 만약에 주 내측이 아픈 경우에는 정말 이게 골프 엘보인지 신경, 척골신경이 포착이 되어서 아픈지를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이 통증을 회피를 할 때는 일단은 닿는 부위를 최대한 닿지 않게끔 신경을 써서 동작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